어, 또 하시는 거예요? 진짜 크기를 먹다. 안녕하세요. 이게 뭐예요? 이게 뭐야, 보면 알지. 아니, 훌라후프 연습하고 계셨어요? 그럼 연습하지. 자네가 오면 또 해보라고 할 텐데 한 바퀴도 못 돈이 어떻게 여태 연습했는데. 2주 동안 뭐 좀 발전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한 바퀴도 안 돌아요? 한 바퀴도 안 돌아. 아, 해봐요. 안 돌아. 앉아서 보라고. 그럼 뭐야 들고 오는 거는? 아이, 뭐 저야 빈손으로는 절대 안 오죠. 어디 빌어버리 이런 거 갖다 놓고는. 아니 지금 살이 장모 뭐 이런 게 아닌데요 지금 상황이. 벌 받아 이제 그 다음에 죽고 나면 제일 많이 올 거야. 아유. 밑에 집에서 네. 야단할까 봐 네, 네. 깔고 지금 아. 연습을 하는데 밖에서 하려고 그러다가 네. 어두워져가지고 갈 수가 있어야지. 낮에 하루 종일 뭐 하시는, 이제 일 하시는 거예요? 하루 종일 나도 바빴어, 뭘 혼자서. 좀 해봐요, 한번 털어. 얼마나 돈을. 잘 돌아. 네. 양복이 좋으네. 아, 지금 양복 자랑하려고 입고 왔다니까요. 장모님 사주신 거잖아요. 아~ 아유, 어쩌면 그 핸섬은. 아, 아니, 그 빨리 딴 얘기 좀 돌려놔요. 이거 은근슬쩍 딴 데로 세고 그래. 어쩌나. 웃지 말고 돌려봐요. 하나, 둘, 셋. 그냥 떨어지시네. 아니, 몸이 가만히 있어. 얼굴? 표정이 진짜 웃겨, 표정이. 또 뭘 가져오려고? 저랑 만나면 제일 먼저 하는 일 있잖아요. 일로. 아니, 이거 지금은. 아, 일로. 아유, 이거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내가 이건데. 이게 뭐야, 만날 사위 앞에서. 아, 내가 그러지 말고 장모님 업어볼게요. 그럼 내가 체중을 딱 알아요. 아니. 아, 저거. 내가 등에다가 딱 업으면 체중을 맞춰볼게. 정말로. 어깨를 왜 업어? 아니, 지난번에 업어봐서 못 일어났잖아요. 일로 와봐, 일로 와봐. 괜찮으시죠? 자, 다리도 돌려. 괜찮으시죠? 아, 신발 안 신어봐. 아이고. 업혀보라니까. 달아먹겠다. 아니, 내가 업어보면 알아. 업어보면 내가 체중을 안 되니까. 숫자로 재는 것도 있지만, 우리 나이 또래에서 스킨십이라는 게, 이렇게 뭐 허그를 한다든지 이런 거는 잘 어색하죠. 예. 근데 이제 뭐 한번 업어보면 훨씬 친해지죠. 예. 또 편해지고. 어휴, 아니, 그 팔이 힘들어. 가만히 있어 봐봐요. 다 튀시겠어요. 어휴. 46kg 늘었다. 이거 틀림없어. 절로, 절로 안 가. 절로 가봐요. 아니, 늘었어요. 많이 늘었어요. 아니, 얘기를 좀 할게. 무슨 얘기를 해요? 사람들이 그래, 그 탄수화물 그렇게 안 먹으면 또 큰일 난데 떨어진대. 누가 그래, 누가. 수영장에서. 아이, 그 사람들은 그 교관들... 장모님 살 빠지는 게 다 싫어서 그런 사람들이지. 왜 싫어서 그래? 샘나서. 그런 소리 듣지 말아요. 그런 소리 듣지 말아요. 오, 어이구, 어이구. 이야. 오. 아니, 아니, 얼굴은 빠지신 것 같아. 어쩔 수 없이 업히는 것보다는 낫다. 예, 올라가 보세요. 예, 옷도 좀 무겁거든. 아이, 뭐 핑계가 그렇게 많아요. 올라가 보세요. 원래? 거 봐. 어? 원래? 거 봐. 어? 어? 많이 줄었네? 어이구. 아, 역시 어딘가에는 악역은 꼭 필요하다. 불가능한 얘기를 설정을 해놓고 그렇게 마구 몰아붙이면 뭐 말이 안 되는 얘기지만 충분히 줄일 수 있는 체중이고 조만간 제가 볼 때는 이런 추세면 한 달 정도 지나면 7자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생수해봤도 본인 잘해줘요. 한소방님도 좀 마르신 것 같아요. 말랐어요. 어, 네. 아, 그러네요. 목이 길어지셨네. 자네가 말랐어. 제가 말랐나요? 어. 내가 먹는 게 부실한가 지금? 아니, 불고기 좀 해줄게. 불고기요? 어. 해놓으셨어요? 내가 간혹 좋은 걸로 사다 지금 재놨는데 네. 당도를 내가 아주 안 넣었거든. 그래서 자네는 그걸 맛을 보고 네. 이게 얼마만큼 달아야 되고 안 달아야 된 것만 보면 돼. 아, 단 음식을 안 드시니까. 이게 설탕이 더 들어가야 돼. 됐어요. 대기는 이거 구워봐, 맛이 있나. 아이, 이 정도면 충분해. 이제 불고기 좀 달달해야 맛있어요. 됐어. 고기는 좀 달아야 돼, 다찹찹해. 아니, 이 정도면 됐어요. 아, 맛있겠다. 고기하고 밥 먹으면 살찌는데. 장모님은 구경만 하셔야죠.
참 저런 사위 볼까 봐 겁나네. 바꾸실래요? 뭐라고? 사위 바꾸실래요?